예, 안녕하십니까? 어쩌다가 스프링 소스 스터디에 들어가서 그 스프링 소스 분석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는 닉네임 아란사라고 합니다. 예. 사실 그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 스터디에서 이제 용감하신 어떤 분들과 용감하신 어떤 분들의 이제 그 같이 하자는 스터디가 생겨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슬랩 스터디는 이제 자바지기 스터디에서 같이 하고 있는 스터디고요. 스터디로 알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깐요. 스프링 소스 분석을 하려면은 우선 리파지토리에 가서 소스를 받아야겠죠.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slip.net. 예,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스프링 소스 이제 스터디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스를 우선 받으셔야겠죠? 2주차 스프링 히스토리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이제 히스토리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0.0 0.x 버전도 있고 2.0 버전도 있고 3.0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버전은 여기 1.0 버전 예. 1.0 버전에서 디펜던시랑 같이 있는 것을 다운받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기억하고. 예, 그래서, 아니면 0.9 버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프링 소스를 분석하는 게 객체 지향의 그좀 뭐랄까,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자기가 쓰는 프레임워크를 좀더 안쪽에서 들여다보자는, 그런 의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는 것도 좀 많고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짰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의 코드를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되고요. 우선은 스프링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계속 자주 마주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의 3주차 목표는 원래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각자 구현을 해보자 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예. 요거를 이제 보셔볼까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자, 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그 스터디 하기 전에 먼저 유용한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UML 이것만 알아두시면 우선 되겠습니다. 예. 맥으로는 Alt, Command, U인데요. 이제 여기서 윈도우즈, 전 지금 여기서 윈도우즈고요. Alt, Command, Control, U 버튼이네요. 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뭐 이제 빈 팩토리에서 이제 상속받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Ctrl Alt B Show Implementation 예, 보시면은 뭐 예전에 책에서 많이 보던 클래스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도 있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뭐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많이 나와요. 구현체를 보실 수가 있어요. Ctrl Alt B였죠. 그래서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제가 봤던 거는 우선은 제가 맨 처음 목표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클래스를 저도 이제 구현을 해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가장 만만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XML 같은 웹 들어가는 거더 복잡할 것 같고 아이씨 어딨냐 예더 복잡할 것 같았고 아이씨 그래서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가장 만만해 보였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예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에서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자 다시 한번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로 가서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자그 이걸 받아두시면 좋은 게 소스를 받아두시면은 이 HTML 문서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바로 API 문서를 다 읽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rather than external configuration mainly used for testing
테스팅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간단하려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거부터 바라 한번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이해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해 보려고 했어요. 자, 보면은 먼저 인터페이스를 이해를 해보자. 이것들이 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를 해보고 이제 점점 내려와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로 가서 점차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파악해서 다른 언어에서도 이제 사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용감한 개발자분들과 함께해서 예전에 용기가 없었는데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터페이스, 요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에서 이렇게 컨트롤 알트 U 하면은 자, 그럼 요것만 공부하면은 처음에 될줄 알았어요. 어쨌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별끼리 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죠. 자, 그러면 다시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이제 UML 그리고서 인터페이스들이 하는 일을 먼저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구현체들이 하는 일을 좀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처음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우선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그러면은 빈 팩토리가 하는 일을 뭔지 한번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빈 팩토리부터 보시겠습니다. 빈 팩토리. 자, 잠시만요. 빈 팩토리. 자, 빈 팩토리 점 사바. 보시면은 자, 여기서 뭐가 이렇게 많죠? 그냥 뭐 이렇게 누르면은 빈 팩토리가 이제 가장 제일 위에 있는 녀석 있죠. 구현체. 자, 뭐가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빈 팩토리 점, 점 HTML.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뭐 이게 있죠? 컨트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단축키를 설정해 놨는데, 이 파일 위치를 여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빈 팩토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나오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빈 팩토리 뭐,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요. 이제 쭉 읽어보는데 대충 적자면은 인터페이스인데 많은 빈 디피니션들을 가지고 있을 구현체가 구현할 것. 이게 바로 이제 해석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빈 디피니션들을 가지고 있을 구현체가 이 녀석을 구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객체들에서 독립적인 인스턴스가 얻어지거나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얻어지거나 싱글턴 패턴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석에 있더라고요. 문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싱글턴이 좀더 많이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접근의 요점은 빈 팩토리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중심 이제 저장되는 곳이고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이제 익스포트라고 적었네요. 익스포트 이제 원원원원원원 그 로드 존슨님이 적으신 책에 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문서에서 좀더 보면은 보통은 XML 설정에 이제 넣고 있긴 한데 이거 뭐 이제 크게 제약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LDAP라던가 RDB라던가 XML 뭐 프로퍼티스 파일에다가 빈 정의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의 모든 체크.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빈 팩토리 잠깐 보실까요, 다시? 빈 팩토리 보시면은 이제 갭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갭빈. 제가 저 말을 갭빈. 페어런트? 페어런트.
오케이. 아, 이거 일단 나온 말이구나. 오케이. 자, 뭐 콘테인스 빈, 이제 이런 것들, 예. 페어런트 팩토리 위 레스크. 뭐 영어를 바로 해석해서 좀 저도 무슨 말인지 갑자기 다시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하이라키얼, 저 여기 보시면은 하이어라키컬 뭐빈 팩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걔 무슨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따져보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이걸 이제 구현해서 부모인 팩토리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 부모에 있는 빈을 오버라이드 할 때는 같은 이름의 빈은 오버라이드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 팩토리에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표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예. 빈 팩토리즈는 표준 빈 라이프 사이클 뭐 이제 이런 거 같다. 이런 예. 이런 순서로 되는 거 같다라고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 네임 어웨어 셋빈 메인 빈 팩토리 어웨어 셋빈 팩토리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어웨어 셋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초기화하는 순서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빈 팩토리를 셧다운 할 때는 뭐 디스포저 빈에서 디스트로이 랑 커스텀 데스트로이 메서드 정의로 이제 따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갭빈, 이거가 핵심 메소드죠. 갭빈 빈 팩토리에서 이제 핵심 메소드 갭빈이죠. 갭빈. 여기서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그제 키워드가 써진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RDB에서 이제 뭐 쿼리를 실행시킬 때도 뭐 있을 것을 가정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그 문서에서 본것 같습니다. 예. 뭐 콘테인스 빈이라던가 이제 싱글톤 빈 같은 메서드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시지 소스. 이것도 그냥 그 문서를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자면은 잠시만요. 자, 메시지 소스를 보자면은 메시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오브젝트. 제가 영어를 이거 직역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메시지 소스의 구현체들이 메시지들을 해석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메시지들의 지역화와 이제 국제화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리소스 번들 메시지 소스가 이제 표준 구현체가 있고, 리더더블 리소스 번들 메시지 소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VM을 재시작 안 하고 메시지를 다시 불러올 수 있게 해준다. 왜냐면은 저 리소스 번들 메시지 소스가 이제 이거는 저 표준 뭐 자바 유틸 리소스 번들인데, 이거는 VM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여기 문서를 확인했던 게 있었는데, 어디 보자. 잠시만요. 메시지 소스. 자, 메시지 소스.html 보시고 여기서 어디 보자. 팩토리 콘텍스트 메시지 소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왔죠. 예. 여기를 보시면은 언론 임플먼팅 클래시스가 있고, 여기 있죠. 예.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리로더블 리소스 번들 메시지 소스를 보시면은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베이스 네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조금만 더 같이 볼까요? 뭐 이제 클래스 패스 이제 이런 걸로 부르는 것들 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인코딩 베이스 네임 캐시 세컨즈 이런 것들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In contrast to resource bundle message source. 메시지 소스랑은 다르게 이 클래스는 support reloading of properties files through cache seconds setting. 그러니까 cache seconds 세팅에 따라서 property 파일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예. 뭐 이제 그래서 웹인프 하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시 수정이 되면은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다시 가서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리소스 메시지 소스에. 그 다음에 리스터블 빈 팩토리, 이제 이거는 빈 팩토리의 확장인데, 모든 빈들을 이제 프리로드하는 빈 팩토리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이제 빈들을 저장을 할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냥 다 저장을 하긴 하지만 그 저장될 빈들에 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서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돌면서 저장을 하는 식으로 제가 그 스터디에서 또 공부한 바로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의 장점은 갑자기 또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잘안 나지만 어쨌든 일종의 캐시 같은 예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어쨌든 예어자이 리스트볼 빈팩토리에서 이제 get definition names를 스트링 배열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자뭐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빈정이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장을 해둔 거죠. 얘기를 해둔 거죠. 그 다음에 hierarchical binfactory는 get parents binfactory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딸랑 하나밖에 없는 애인데 부모 팩토리 부모 빈팩토리를 설정하게 해주죠. 그래서 스프링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 같은데 보면은 자기 위로 어플리케이션 뭐 자기 위로 콘텍스트가 있어서 자기에서 못 찾는 경우에는 부모 거에서 찾아봐라고 이제 날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갯빈에서 보시면은 갯빈에서 빈을 찾을 때 이제 그 노서치 뭐 이제 빈 익셉션 같은 게 뜨는데 이런 걸뜰 때는 이제 부모에서 찾게 되는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계층화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랑 뭐 이제 실제 서비스 적용할 때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설정은 공통적인 설정을 빼고 특정 MVC 설정이라든가 DB 콘텍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각자 따로 분류해서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예. 아마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콘텍스트를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리소스 로더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의 부모 인터페이스죠. 그다음에 자원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리소스 로더로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냥 디폴트 리소스 로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지금 보니까 메시지 소스랑 갑자기 헷갈려지기 시작하네요. 메시지 소스에서도 저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리소스 로더랑 메시지 소스가 갑자기 오케이. 어디 보자. 메시지 소스 리소스 로더와 메시지 소스의 차이가 뭘까? 어쨌든 자,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스프링 1.0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마법진 같죠? 예.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설정을 제공하는 중심 인터페이스죠. 예. 이렇게 설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다시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뭐 이제 읽어볼 말도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뻔한 얘기고요. 아까 설명했던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모아서 제공하게 된다. 예, 뭐 그런 얘기겠죠. get display name, 뭐 콘텍스트의 친근함, 뭐 이런 start update, 처음으로 로드된 타임 스텝을 가져오고 publish event, 예,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에 있는 인터페이스, 메서드인 것 같은데요. 뭐이 이벤트를 전파한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벤트가 있는데 이제 프레임워크 이벤트 같은 것들, 뭐 어떤 요청 핸들 이벤트,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벤트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뭐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 등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봤었는데, 웹 요청이 생길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던가, 콘텍스트가 이제 리프레시 될때 되는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리스너들에게 전파를 한다. 이제, 여기까지만 우선 알아두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구현체 부분을 좀더 봐야 될것 이제 같은데요. 자,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바로 밑에 있는 Configurable Application Context. 자, 이 녀석은 SPI 인터페이스라는데 이 SPI 인터페이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질문했는데 스터디에서 다들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구글링마다 조금씩 틀려서 예, 해석을 부탁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설정할 방법을 제공하고 추가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인터페이스에 클라이언트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어쨌든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 팩토리 포스트 프로세서를 추가할 수 있고, 빈 팩토리 포스트 프로세서를 추가할 수 있고, 자, 뭐 이제 빈 팩토리 프로세서에 가서 또 잠깐 알아보자, 빈 팩토리 프로세서를 잠깐 알아보자면은, 뭐 프로퍼티 리소스 컨피규라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잠깐 그냥 넘어갔어요. 빈 팩토리 프로세서는 그다지 어디를 뭐 확장 포인트로 삼아야 될지 지금 감도 잘안 오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빈 포스트 프로세서가 있는데, 잠깐 실수해서 이거 만든 게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다 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서 빈 팩토리 포스트 프로세서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 리소스 로더에서는 별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어브스트랙트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랑 이제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가 있죠. 자, 어브스트랙트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이제 볼 때쯤에 뭘 발견했냐면은, 자, 봅시다. 어브스트랙트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추상화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얘가 있고 빈 팩토리 프로세서 이렇게 가지고 메시지 이제 멀티캐스터도 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이 안 잡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역할 있고 뭐 리스너 붙이고,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 왔죠? 어브스트랙트 어토와 아이씨 뭐야 이 안지 자예 어브스트랙트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잠깐 봤고요. 자, 이제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보니까,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 바로 앞에 이제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스프링 로깅 키시면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거 엄청 로깅 뜨거든요. 이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 그래서 아, 이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이 스태틱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빈 팩토리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부터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분석하는데 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서 우선은 빈 팩토리부터 보게 되자 하고 목적을 줄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자, 이제 임플멘테이션 컨트롤트 P 들어가서, 자, 이거부터 한번 보자. UML을 찍어 볼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에서 더 나와요. 자, 여기서 우선 잠깐 쉬고, 일단 여기 이첫 번째 영상의 목적은 그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간단히 구성해보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들을 알아보고 역할을 좀 알았다면은, 자, 이제 여기서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발견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영상의 목표였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의 목표는 이 디폴트 리스터블 빈 팩토리를 직접 구현을 하면서 이제 스프링에서 어떤 식으로 빈들을 저장하고 빈들을 이제 다시 불러오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복붙을 해가면서 어떻게 객체를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시 22분 제가 졸려서 잠을 자야 돼요. 요즘에 빨리 자야지 이제 점점 이제 막 체력이 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